굳은 날씨 속에서도 경기가 지연되는데도 경기장 떠나지 않고 이렇게 응원해준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올림픽 브레이크까지 몇 경기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해서 꼭 순위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와우,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어서 우리 직접 팬 여러분들이 질문할 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계민 선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제 주루도 너무 잘하셨고 오늘 1회 초에 홈런도 잘 치셨고 마지막에 슈퍼캐치도 엄청난 거 하나 나왔는데, 나중에 이제 수비, 주루, 공격 중에 뭘로 제일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. 지금까지는 수비랑 주루로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좀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앞으로 남은 선수 생활은 타격으로 좀 이름을 남겨있는 선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 2년째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정말 최고의 캡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나중에 이제 팀 동료분들께 어떤 주장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. 오늘 퀄리티 좋다, 그죠? 예, 네. 그냥 선수들이 저를 주장으로 기억해 주시는 거는 그냥 주장이 있어서 신경 쓰지 않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,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선물로 드려도, 비에 맞아서 젖긴 했는데 선물로 드려도 될까요? 네, 전 좋습니다. 그러면 이거까지 선물로 전달을 이것도 안 되고 하나마 알겠습니다. 또 우리 박혜민 선수에게 할 말 없습니까? 자, 사인 혹시 매직하고 예 됩니까? 예, 이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할 말 없습니까? 정말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려가주시고요. 자, 이어서 우리 어린이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예. 굉장히 다소곳합니다. 네, 우리 친구 우리 박혜민 선수에게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박혜민 선수. 네, 안녕하세요. 그 맨날 경기 때 씹는 핑크색 거 무슨 맛이에요? 무슨 맛이라고 설명하긴 좀 애매한 것 같고, 그냥 달달한 맛이 나는 껌입니다. 근데 오래 씹으면 좀 턱이 아픕니다. 아까 점프해서 수비할 때 공이 날아왔을 때 저희가 점프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나요? 타구에 맞자마자 좀 잘 맞긴 했는데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뭐 아까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황곤이 형이 백업을 열심히 와준 덕분에 놓쳐도 조금 그 DD로 한 베이스를 더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좀 수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의 시그니처,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. 예, 제가 내일도 우리 박혜민 선수가 오늘만 같아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
내일도 오늘만 같아라. 감사합니다.